시작해 볼까요? It is a hill. It is a hill. It is a hill. 예, 그래서 hill의 뜻은 언덕. 언덕이고요. 그러면 언덕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over가 무슨 뜻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하나. 영어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개 있을 때나 하나라는 의미의 어를 쓰는 버릇이 있대요. 예, 이세 뜻은 그거. 그거. 이즈는 뭔데? 비동사. 비동사인데 종류는 I랑 같이 쓰는 I. M. M. 그렇지. 그 다음에 he 또는 she 또는 it과 함께 쓰는 I랑 같이 쓰는 am, he, she, it과 같이 쓰는 he, she,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뭐라고요? is.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 we, they와 함께 쓰는 are. are. you are, we are, they are. 종류는 M, E, R 세 가지가 있고 뜻은 it 뭐뭐 있다. 있다와 이다. 이다라는 두 가지. 이다. 여기서는 it is a hill 했으니까 여기에 is의 뜻은 이다. 오케이. 그래서 is a hill의 뜻은 언덕이 한 언덕이다. 무슨 하나의 언덕이다. 그러면 언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언제, 어디, 붙여서, 그 다음. 무엇? 누구, 무엇? 또. 왜? 어떤 또는 어떻게? 어떤 왜?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언덕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무엇. 대한 대답이야,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되겠는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It is what it i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그랬더니 아 그거 언덕이잖아요 바보야. It is a hill. 예,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다?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hill. It is a hill. It is a hill. 예, 그 다음 It is a flower.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Okay. 언덕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무엇 언덕? 무엇 꽃?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a nes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nest. It is a nest. 다음 It is a bir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bird. 오케이, 그래서 새는 무엇이니까 이게 궁금하면 영어는 궁금한 말로 시작합니다. 물어볼 땐 What? What 이고요. It is는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입니다. It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Is it? Is it? 그래서 그거 뭐니?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a bird. Okay, it is 줄였을 수도 있죠. 줄였으면 is. 네? is 아니었는데 it. It's a bird. It's a bird. Okay. 계속해서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Letter는 편지란 뜻도 있고 글자란 뜻도 있어요. It is a letter. Okay, 그다음 it is a
Stick. It is a stic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stick. Okay. 그것은 의자입니다. It is a chair. 그것은 나의 의자입니다. It is a my chair. It is my chair. 어는 그때 필요 없어. my까지 쓰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의자입니다. It is my chair. It is my chair. 오, 쓰기 시험 모두 다 맞았네요.